신화 가운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 가운데서 추상적인 민화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 민화하고 추상 민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전통 민화는 원래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복사, 재반복하는 그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추상 민화는 본이나 초가 없이 그러니까 작가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아주 기발랄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 그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추상민화 전시회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추상민화라는 용어까지 아주 생소하죠.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 깊은 전시회가 되겠고요.